질병에 대한 명언, 스펜서 W. 킴벌. 질병은 때로는 위대한 축복이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 천사가 된다. 윤한기, 과연 그는 누구인가? 윤한기 목사는 1943년 9월 15일생으로 80세이며 충청남도 보령시 출생입니다. 연세대학교, 미국 미드웨스트 신학대학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3년 9월 15일 충청남도 보령시 출생으로 1959년도에 작곡가 김희갑이 단장으로 있는 A1쇼를 통해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18세 되던 1960년에는 해병대 병 110기로 입대하여 군악대 사병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1964년에는 최초의 록그룹 밴드인 키보이스를 결성해 멤버로 활동하며 여러 히트곡을 발표했죠. 그렇게 그룹 키보이스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1974년에 솔로로 데뷔하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장미빛 스카프, 나는 행복합니다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도 성공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돌연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가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이후 가요계를 잠시 떠나 목회자로서 활동하였고 그 때문인지 현재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종교계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쌓았죠. 2014년에는 목사 정년인 만 70세 제한 때문에 예언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 다시 가수 활동을 시작했으며 걱정을 말아요 등의 곡을 발표하며 계속해서 가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파란만장 윤한기 목사 이야기. 신대남 전 일간 스포츠 편집국장의 윤한기 이야기. 장밋빛 스카프의 가수 윤한기 목사 이야기다. 1964년 그는 한국 가요 사상 최초의 그룹 사운드 키보이스를 결성하고 록 발라드라는 새로운 대중가요 시대를 열었다. 또 자신의 간증이 담긴 여러분이라는 가스펠송을 대중화시킨 발군의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 키보이스의 그녀 입술은 달콤해 바닷가의 추억 정든 배는 떠난다에 대학가와 젊은 층이 열광하기 전까지 1960년대 한국 가요는 트로트 일색의 단조로운 흐름이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한국 악극계의 선구자였던 아버지 윤부길에게서 물려받아 타고났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동생 윤복희와 같이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오직 음악에 대한 집념 하나로 견디고 살았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1974년 윤한기는 그룹 사운드를 접고 솔로 가수로 변신한다.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행복합니다. 장미빛 스카프 등 많은 히트곡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가 작사, 작곡한 윤복희의 여러분으로 대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끝자락에 서 있던 윤한기의 간증적 가스펠송이라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방송사 연말 행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을 한 일이 있었다. 대수롭지 않은 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심각한 건강 이상이 나타나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 절망의 병실에서 아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임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뒤로 믿음을 갖고 병을 고쳤으며 그 간증의 노래가 여러분이라고 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가 위로할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멜로디에 담은 가스펠송이 대중가요로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윤한기는 1990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바로 가수 윤한기의 인생 유전이다. 엊그제 참 오랜만에 그와 전화를 했다. 그는 이제 행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수로서 정말 행복합니다고 했다. 험한 길 이기고 온 사람 윤한기 목사의 말이다. 마치 그의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를 듣는 것 같은 여운이 남았다. 조선일보 나의 현대사 보물 윤한기 가수 남매의 서름 담은 곡 여러분 국민 위로곡 될 줄 몰랐죠. 윤복희와 대상 타고 오열했던 서울가요제 음반 여러분은 영원한 위로곡. 1979년 MBC 서울국제가요제 실황 음반 초판본 표지에는 가수 윤한기 윤복희 남매가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사진이 담겨있다. 윤복희가 작사하고 윤한기가 작곡한 노래 여러분이 대상을 타며 세상의 빛을 처음 보는 순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최근 만난 윤한기는 대상 호명 순간 아무 기반도 없이 우리 남매가 스스로 생존해왔던 모든 순간이 복받치듯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곧 발표 전후 나는 폐결핵 말기 선고를 받았고 동생도 말 못할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1974년 시작된 한국가요제를 전신위로 삼아 1977년 개최된 서울가요제는 이듬해 국내 최초의 국제가요제인 서울국제가요제로 변신했다. 윤한기는 타국적 가수가 모이는 무대라 영어 가수가 필수였고 어렵고 수준 높은 곡이 수상적으로 많이 나와 작곡가들에겐 최고 영예였지만 대중적 흥행을 폭발적으로 누리지 못한 데였다고 회상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인기를 누렸다. 2011년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 임재범의 커버곡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불렀다. 우리 남매 스스로에게 하고 싶던 위로의 말이 이토록 오래 대중을 향한 위로곡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 8군으로 향한 예술인 DNA. 윤한기는 우리 남매의 어린 시절은 늘 예술로 가득했다고 했다. 부친 윤복일은 경성음악전문학교 출신으로 견우와 직녀 등을 연출한 국내 1세대 극작가이자 뮤지컬 배우이며 모친도 무용가이자 국악인이었다. 두 사람은 6.25 전쟁 직후 유랑극단 북일북일쇼를 이끌었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전국 곳곳을 순회했다. 윤복희가 6세 때 국내 최연소 어린이 가수 출연 기록을 세운 것도 아버지가 연출한 크리스마스 선물 무대에서였다. 이난영 선생의 남편이자 김시스터즈의 아버지로 유명한 김혜성 선생과 저희 아버지가 쌍봉을 이루는 1세대 악극단장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 기동량이 일상이었어요. 제 아들은 CCM 가수를 거쳐 작곡가로, 손자는 피아노를 전공 중입니다. 동생은 제게, 오빠, 우린 DNA를 타고났나 봐. 자주 이야기했죠. 하지만 남매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윤한기가 10세, 윤복희가 6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년 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며 어려움이 찾아왔다. 어릴 적부터 가수 생활을 한 동생은 미팔군 무대로 향하며 친척과 부모님,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청계천 인근 피라민들 밀집 지역에서 농마주의들하고 박수를 주워 돕고 지내다가 인근 교회를 통해 고아원으로 옮겨졌죠. 약 3년 후 경기도 오산의 외삼촌 댁에 겨우 연락이 닿으면서 복희와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동생은 13살 나이에 이미 대형 미팔군 무대인 A1쇼 전속 가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동생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만 같았다고 했다. 윤한기는 이때 음악으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나도 동생처럼 음악을 했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싶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무대에 올려달라 졸랐지만 남자는 공부를 해야 해라며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윤한기는 그 길로 악단장이자 작곡가였던 김희갑 선생님을 찾아가 연구생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처음엔 미 8군 클럽에서 본 공연이 끝나고 춤출 때 불러주는 보너스 무대 가수로 일하다. 1959년 크리스마스 날 우연히 선배 가수 땜빵으로 노래하며 데뷔했다. 윤복희가 없었으면 지금의 윤한기도 없었던 거죠. 하하. 국내 최초의 록음반 키보이스. 그렇게 시작된 미 8군 생활은 1963년 7월 키보이스 차중락 차도균 김옥탁 옥성빈 윤한기의 국내 최초 록음반 그녀 입술은 달콤해 데뷔로 이어졌다. 윤한기는 카네기, 드시네, 세시봉 등 명동과 종로 일대 음악 감상실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노래 이야기를 하던 해병대 출신 친구들 모임이 키보이스의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당시 미팔군 출신들은 해병대 연예병 군악대를 많이 갔죠. 저는 군악대, 차동균과 김홍탁은 연예병 출신이고 차중락은 차도균의 사촌이로 불려왔고요. 브루벨즈, 봉봉, 아리랑 브라더스 등 중창단은 있는데 록그룹은 없으니 한번 해보자고 했죠. 부족한 주머니 사정에 악기를 마련하는 것부터가 큰일이었다고 했다. 당시 국내에는 베이스 기타가 없어 콘트라베이스를 쓸 때였는데 차덕현은 사촌 여동생 첼로를 뺏어왔죠. 저는 세수대와 받침대에 벤저를 잘라 걸쳐놓고 드럼 대신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미팔군 무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활동은 1962년 데뷔한 비틀즈의 세계적 인기와 맞물려 호평을 받았다. 번안곡 위주로 담긴 데뷔 앨범 표지에는 한국의 비틀즈란 수식어가 국내 처음으로 붙었다. 본래는 데뷔 직전 내한했던 선스팟이란 필리핀 캄보 밴드를 모델로 했어요. 데뷔 앨범 사진이 전혀 비틀즈 차림이 아닌 이유죠. 음반사가 발빠르게 수식어를 붙인 거였는데 이후에는 우리가 진짜 비틀즈 패션을 국내에 유행시켰어요. 부츠에 장발 아니면 영국식 정장 차림. 한편에선 신중현의 에드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고 1964년 12월 국내 최초의 창작록 음반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의 녹음실로 알려진 장충 녹음실에 남아있던 키보이스의 녹음 기록지 한 장이 국내 최초 록음반 데뷔 기록을 갈랐다. 신중현 씨도 녹음 준비한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듣긴 했었죠. 당시 이화여고, 풍문여고 등 서울 여고생들이 집결하던 음악 감상실, 그리고 주요 축제 무대 공연 등은 키보이스와 에드포가 1순위 섭외 대상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인물과 함께 경쟁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죠. 이후 윤한기는 1974년 솔로로 전향했고,
별이 빛나는 밤에 장밋빛 스카프, 나는 행복합니다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룹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번안곡이 아닌 내 창작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1986년 돌연 가수 생활을 중단했고 30년간 목사로 활동 후 2014년에야 다시 가수로 돌아왔다. 1968년 약 2년간 월남 위문 공연에서 패기력을 얻었고 이후 1970년 후반까지 투병 생활을 했죠.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전성기곡 대부분이 투병하며 쓴 거고요. 살려만 주신다면 좋은 일에 헌신하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시 돌아온 가수 생활에서 남은 목표는 한국 그룹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키보이스 원년 멤버 출신인 가수 김홍탁과 함께 케이팝 메모리얼 센터를 남은 여생 동안 만들어 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올해는 가수 데뷔 65주년이자 키보이스 데뷔 60주년을 맞아 연말쯤 후배 가수 채백호와 함께 협업곡을 내고 키보이스 멤버들과 기념 공연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1세대 미팔군 출신 가수들 그리고 그룹 사운드들이 지금의 한류의 기초가 될 만한 시작점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힘 닿는 데까지 남겨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